네, 우리 사회 이슈들 살펴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그리고 역세권 등 인기 아파트 분양 단지에만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처를 나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은 지난 1월부터 최근 3월 14일까지 청약을 한 전국의 분양 아파트 단지는 총 57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위 마감은 27곳으로 47%에 그쳤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마감률 55%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과 경기, 평택, 고덕, 국제화 신도시 그리고 부산과 강원 등의 아파트 단지 분양에는 수요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65가구에 3,502명이 몰리면서 1순위 경쟁률 그러니까 53.88:1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고덕 국제화 신도시에서 분양한 고덕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첫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29,485명이 1순위 청약에서 49.39: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건설과 시행사들도 3월 이후에 학군과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에서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